안녕하세요.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. 오늘도 신천에 와서 제가 산 데크가 있는데 그 데크를 조립을 할 거예요. 이거 산지는 한 3개월 전에 산 것 같은데 뭐 겨울이고 코로나고 이래서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쭉 집에 놔뒀다가 오늘 조립을 해서 타려고. 이제 봄이니까 새로운 스트릿 스쿠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.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 나오는 노스 힐. 네. 노스 30mm 들어가는. 오, 왜 이렇게 굵어요? 그러니까 포장 존나 굵지다. 상자가 여태까지 산 것 중에 틸트보다 더 좋아. 그리고 여기 예전에 쓰던 클래프 뺐고, 네. 헤드셋은 루트 거 샀는데 무슨 색깔을 끼울지 몰라서 그냥 두 개를 사버렸어요. 결정장애. 틸트 스테이지 3 데크고요. 네, 그립 테이프도 오늘 날씨가 춥다 그래서 붙여왔어요. 언 스폰서드 요거 볼트에서 파는 거고, 전 스폰을 안 받으니까 딱 요거를 골라서 붙였습니다. 자, 그러면 조립을 해볼게요. 아니야? 예. 네. 어찌 보면 좋죠. 어찌 베이스 너무 커. 완성이 됐고요. 센터 안 맞는 것 같은데. 아, 이게 또 종소가 보니까 센터가 안 맞나? 자, 이렇게 해서 조립이 다 끝났고요. 그냥 딱 제가 원하는 대로 블랙 앤 화이트 컨셉으로, 네, 조립이 완료가 됐어요. 이제 센터도 맞췄고 하니까 주행해보고 여기 레일에 걸리는지도 확인해봐야 되니까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찍어요? 나가리. 맞아, 나 개 못해.
조립해서 이렇게 타봤는데요. 30mm 이 노스 휠이 그립력이 되게 좋네요. 앞으로는 계속 스트릿 탈 때는 이걸로 탈 것 같고요. 이제 파크 탈 때는 집에 또 남은 부속들 합쳐가지고 파크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. 이제 파크 또 많이 열리면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친구들 만나서 같이 타는 영상도 올리고 그럴 예정입니다. 아, 그리고 조금 있으면 구독자가 2,000명 될 것 같은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2,000명 되면은 제가 선물을 또 나눠주려고 해요. 선물을 준비를 해놨는데 2,000명이 아직 안 돼서 사람들이 영상은 많이 보는데 구독을 안 해서 구독자가 빨리 안 느네요. 아무튼 다음에 구독자가 2,000명 되고 하면 이벤트를 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영상 보시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형 좀 분위기 있어 보여. 오! 다 잡았다. 박스를 타세요. 오! 클립 테이프 종류 다 달라. 헬라그립. 다 좋은 거지. 틸트, 헬라. 아웃셋. 심지어 나 진짜 힘들어. 나 그냥 진짜 단타. 오! 오! 밥 먹으러 가야지 이제. 식구도 다 타고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. 내가 봤어. 자, 다 먹었습니다. 설렁탕. 아, 다 계속 찍고 있구나. 그냥 볼트만 부르면 돼. 더 볼트 막. 가자. 마지막 바뀔 것 같아. 안녕. 안녕하세요. 내일 봬요. 충격이 너무 크구만. 자, 내일 또 타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. 아빠빠이. 내일 봐요.